난 그댈 만나 행복합니다. 난 그댈 만나 꿈을 꿉니다. 그대만 보면 웃음이 나죠. 아마도 사랑인가 봐. 처음 본 순간 Stop my heart 꿈은 아닐까 Fall in love 내는 맘 Oh my girl This is love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까 그대는 내 맘 들리진 않았을까 혹시나 아이 박 선생님께서 수분 미녀라서 저도 수분으로 만드는 요 학생 인기가 상당히 치솟아요. 제 홈페이지에 그런 글을 보면은 잘생겼다 요 학생이 안녕하세요, 민아미씨예요. 꿈이나미입니다. 네, 오늘은 현장에서 한창 인기 수건남과 밀크남으로 키다리 아저씨가 굉장히 인기를 모의를 하고 계신 분이죠. 자시오마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 받았어요. 나갑니다. 저희 신이 이제 미남분이 오늘 이제 남자들 이렇게 상의 탈의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민망해하는 신을 촬영하거든요. 근데 오늘 정용화 씨도 상의 탈의를 하신다고 해요. 어떠세요 느낌이? 설레고요. 아 설레세요? 자신 있으신가 봐요. 자신 있죠. 보이나요? 살짝 보이네. 용화 너 오늘 밥 많이 먹었나 봐. 기분이 좋은가 봐요. 우리 시내가 프로라서 뭐 이 정도야 뭐 감당할 수 있겠죠. 몇 개 예상하십니까? 하나 터뜨리면 좀 납니다. 정리해야 될 텐데. 괜찮아요. 저 원신 원카트 잘해요. 너 원신 원카트가 뭔지 알아? 원신은 이번에 원신 원카트 알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엔지 한 번 없어. 지니어스. 제가 아까 그래도 핫팩은 없으셨습니까?
알아야겠습니다.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권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입니다. 심형, 일주일 남았습니다. 촬영이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나 슬프고 그만큼 오래된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가 촬영한 동안 벌써 76회차입니다 요즘 막 공연하고 봤을 때가 벚꽃이 같은데. 오빠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첫 만남을? 어색한 대본 리딩의 현장. 제가 처음으로 도착한 줄 알았는데 용화군이 먼저 도착을 해 있더라고요. 신인 나부랭이의 자세. 근데 딱 들어왔어요. 근데 하얀 자켓이었죠? 죄송합니다. 맞아, 힌트. 마이를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저는 이제 들어갔죠. 그때는 긴 머리인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거 보니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 안 돼.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완전 까칠하고 도도하고 진짜 모습입니다. 까칠하진 않았습니다. 도도. 까칠하고. 까칠한 건 아닙니다. 너 카메라 앞이라고 이렇게 착한 척 하는데 첫 만남을 한번 찍지 마라! 찍지 마라고! 그거는 제가 지금 찍어도! 건데. 찍어도! 깨당당!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그날은 너무 즐거워서 친구들이랑 수학여행에서 친구들과 원래 성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화를 치면 영감동 대거에 깨방정이 나옵니다. 지금 착한 척 하는데 남이에요. 네, 남이야. 원래 여자는 까칠한 면이 있어야 돼. 잠시만 그녀 곁에 서 있을 거야. 바라봐도 행복.